경기도로 한국수력원자력 차단기 입찰 과정에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올 2월경이었는데요. 경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받고 내부 변호사 등의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검찰 고발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효은 경기도 대변인이 25일 효성중공업 입찰 담합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을 통해 효성중공업의 입찰 담합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물론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효성은 한수원이 발주한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서 참여 기업 간 사전 모의를 통해서 물량을 번갈아가며 낙찰받아 수백억의 부당 이익을 취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원가를 조작해 입찰에 참가하면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차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도 가지고 저희 경기도에 뭐 이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서 이번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이달 중. 검찰 고발은 내달 7월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공익 제보 건이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입찰 방해죄, 공정거래법 위반, 사기죄 등 총 6건의 죄명으로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